이처리에 있는 우리는 브리카데릭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인원이다. 제군들만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그녀를 파괴하는 것이다. 데이트 생성 준비! 미카를 위하여! 이제 녀석들에게 이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여기 지크프리드 모두 도착했나? 이대로 가다가 병사를 다 잃겠군. 서둘러야 해. 여기에도 보여. 사람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어. 적들이 많다! 나서지 말고 엄폐물을 이용하라! 엉망진창이야! 오자마자 손에 절반을 잃었다고!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당장 거길 빠져나와! 본대로 이동해! 늦어지겠는걸! 후방 아군이 위험해! 작전을 망칠 셈이냐!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아이손! 지크프리드,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따르셔야죠. 알겠다. 방어막은 뭐지?
봐! 저 남의 것 좀 치워! 우리에서 내려오잖아! 공중 지원이 막혔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마르쿤, 아록스님, 전방을 부탁합니다. 곧 합류하겠습니다. 모두 후퇴! 사모는 포기한다! 당장 너와 명령이다! 뭐지? 무슨 일이야? 함선이 묶였다! 진짜 작전 불가다! 귀찮은 짓을 해놨군. 도착했군. 목표 지점은 포기한다. 우회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탑이다. 저 탑을 파괴해야 해. 조심해. 대체 지휘관이 누구죠? 지크프리드? 이러다 다음엔 왕이도 노리겠군요. 그만! 조언일 뿐이다. 하지만 지휘관은 나야.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때 맞춰 온 것 같구만. 뭐해, 다들 쏘나 보아! 아, 죽어라! 나타났군. 모두! 저 대머리 안을 집중 공격하라! 진짜. 결사대! 저놈을 공격해라! 공격해! 아, 벌개가 사라졌다. 저 방우벽을 파괴하겠다. 경로를 확보했군. 나는 곧장 탑으로 이동하겠다. 나머진 지휘관 명령대로 우측으로 우회하여 접근해라. 이래서야 누가 지휘관인지 모르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크. 지원이 필요하지? 고맙다. 적절할 때 와줬어. 뭐, 지휘관만 따라다니는 건 영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짐이 되진 않을게!
어떻게 탑을 파괴할지 계획은 있어? 부건이라면 방법을 알아낼 거다. 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래, 마침 탑이 두 개나 있는 걸 봤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수법 알아내는 건 내가 또 전문이지. 본대는 슬슬 요새에 접근했을 거야. 그 전에 탑을 파가. 나는 왼쪽 탑으로 갈게. 후건이 빨리 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해보자고. 조심해라, 마리아.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파괴하겠다! 뭐하는 짓이야? 저 혈균은 아까 너도 봤잖아! 밀어붙인다고 다가 아니야! 그딴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에르미나! 포탄을 막아!
계속해라. 혹시 저 멍청이는 내버려 둬라. 결사들은 계속해서 정문을 공격해라. 무례하게 지휘관님께 보고도 없이 어딜 가는 거죠? 아이선, 요새 안으로 진입할 방법이 생각났어. 기다려, 내가 성문을 열겠다. 요새 진입에 성공했다! 치크! 제정신이야? 개하, 그래! 이런 게 바로 대장갑이다! 와줄만 하군. 그쪽 상황은 어떤가? 틀렸어! 성벽은 뽑적도 안 해! 모두 본대에서 대기해! 내가 문을 열겠다! 화력을 집중해! 성문을 부숴버려! 으, 멍청하긴! 당황한 대장만큼 불보기 싫은 것도 없다! 난 내가 싸우고 싶은 곳으로 간다! 아록스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흥!
주마! 끝이 난 앞서는구나, 지크. 이젠 아니야. 제르미나, 헬시들을! 잘 있거라, 지크. 그렇게 많은 죽음과 희생 끝에 결국 인류는 어둠 전쟁에서 승리했지. 그러나 브리카 대륙을 뒤덮은 그림자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어. 지크 프리드 엘레이드. 전쟁이 끝나자 그의 이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지워졌네. 왕좌에 오른 아이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한 듯 탐욕스러워졌지. 타락, 부패, 그리고 혼돈. 대균열로부터 흘러들어온 어둠의 씨앗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뿌리 내렸어. 그 사이 데모니아는 균열 너머에서 재앙의 날을 갈망하고 있었네.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자네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희망의 다른 이름. 그래, 바로 볼란트라네. 말이야.
괜찮아? 아드리아에 이런 녀석이 다 있네. 오련변이 괴물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여긴 균열도 없잖아. 에이, 됐어.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일단 문제는 해결했잖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자고. 시타델 그로마에 도착했어. 둘러보고 싶은 곳이 많지만 먼저 약속 장소부터 가볼까? 아니, 이거 폴란드님께서 무슨 볼일이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분의 술사 오색 결정으로 뭘 할 수 있냐고? 그야 그래, 나는 분의 술사. 에시르시아! 당신들 너무 늦었어요.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쪽도 게으름 피우고 있던 거 아니... 괴물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만한 괴물이 있었... 난 지금 균열을... 직접... 당신 생각을 듣고 싶군요. 당신은 볼란트니까 저 균열도 없었는데 괴물이 나타났다는 거군요. 흥미로운 일이에요. 일단... 당신 말은 자세한 의뢰는 직접 설명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모양이네. 어디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겼는지 알아보자고.
거기 볼란트, 잠깐 나 좀 보지. 이 몸으로 말하자면 분해 술사 니키님이시지. 왜 불러 세웠는지 궁금한 얼굴이군. 네 무기가 날 불렀거든. 내가 잡동. 일단 한번 와보세요. 볼란트의 도시로 유명한 시타델 그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시타델 최고의 대장장가들.
어서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난 소피아, 볼란트 옆에 시타델 그로마지부의 정부원이야. 볼란트 옆에 본부로부터 의뢰인이 당신한테 고블린한테 약탈, 그러니 좋다 붙여서 그만큼 협회가 이번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만나고 가자.